박근혜는 범죄 피의자입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인들의 호주머니에 국가 세금을 털어넣은 가장 질 나쁜 범죄자입니다. 그런 범죄 피의자가 지금까지 국가 권력을 틀어진 채 국가 권력을 자기 개인의 방어와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국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 다 좋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국민과 야당이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그 제안이 있을 때마다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은 바로 박근혜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 차례 담화를 통해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받겠다. 호언장담 공언해놓고 검찰에 대면 조사 요청 거부하고 검찰을 능멸하고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불법과 헌법 유린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 동조했었습니다. 지난 3차 담화 이후 균열이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1분 1초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 직무 유기의 행렬에 공범으로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재기능을 할 때까지 탄핵 소추안에 누가 서명하고 누가 서명하지 않는지, 누구의 서명 불참 때문에 탄핵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분명히 제가 끝까지 국민과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겠습니다. 부디 국민의 이 아픈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